전국 철도 노조와 화물 연대의 파업이 맞물릴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 파업 이틀째인 28일 오전 전국 철도 노조 파업 참가율은 36.7%로 첫날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철도 여객은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한 필공 파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철도 화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운행률이 기존 대비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열흘 전부터 화물 열차를 늘려 분산 운송을 시작했지만 수출 컨테이너는 사전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철도 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 시기가 맞물리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업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